안동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 가운데 안동 경계지점 2km까지 재선충병이 발생한 봉화에도 처음으로 소나무 반출 금지구역이 지정 고시됐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봉화군 상우면 일대 700헥타르로 해당 지역에서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 굴취한 소나무도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금지됩니다. 경상북도는 금강송이 밀집한 봉화, 울진, 영양에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항공예찰과 예방주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